동생아. 야, 무슨 일이냐 바보곰돌이. 혹시 터키포 만화책 샀소? 훗, 우리 집에는 없는 책이 없다. 오, 혹시 동생이네 만화책방이야? 아니, 만화책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책이 없다고 왜 만화만 생각하는 거야? 됐고, 나 이 세계 여행사 좀 빌려줘. 흠, 그건 아직 내가 읽고 있어서 안 되겠군. 에, 지금 한참 위원회 녀석의 꼬리 비밀이 나와서 재밌단 말이다. 아, 그건 3권이잖아. 1권 빌려달라고. 엥? 1권을 아직도 못 봤다고? 아니, 저번에 반권만 썰어달라고 해서 앞에 반만 보고 뒷내용을 아직 몰라. 반권만 썰어주세요. 오케이. 그딴 이상한 가게에서 사니까 그렇지. 쳇, 그럼 나머지 반도 사러 가야겠군. 따라와. 왜 나까지? 터키포? 분명 여기 어딘가였는데. 잘 모르겠으면 피아노 소리를 들어봐라. 맞죠? 장인이 피아노 소리로 고기를 숙성시킨다고 했지. 그래, 그런 사기를 치고 있긴 했지. 오, 저기 있다. 근데 가게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? 뭐야, 국밥집이 된 곳인가? 잘 됐군, 배고팠는데. 에, 들어가 보자고. 어서오세요, 손님. 아저씨, 저번에 안 사간 반권 썰어주세요. 아우, 우리 가게 이제 안 팝니다. 반권씩 썰어놓은 책. 맞아, 책을 썰어 팔더니 그건 책에 대한 모욕이지. 대신 있습니다, 특별한 상품. 또 뭔데? 고르십시오, 우리 가게 특별한 메뉴. 세계 1주맛 국밥, 원조 할매 국밥, 천재 국밥. 뭔가 원조 할매 국밥 위아래로 알 수 없는 폭탄 국밥들이 보이는군. 아니, 동생아, 새로운 것도 도전해봐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지. 웬일로 맞는 말만 하는 거냐. 갑자기 천재 곰돌이가 된 것 마냥. 오, 그래, 나 같은 천재는 천재 국밥을 시켜야겠어. 아니, 책 사러 온 건 어디 가고. 얼른 시키세요, 배고프다며. 그래. 근데 아무리 봐도 세계 1주막 국밥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. 에, 그렇다고 원조 할매 국밥을 시키면 분명 또 저 바보 곰돌이가 놀리겠지.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, 우리 가게 됩니다. 반반국밥. 반반국밥이라니 섞여서 더 끔찍할 것 같은데. 혹시 그릇 따로따로 되나요? 까다로운 손님, 해줍니다. 반반 따로. 좋았어. 에, 그럼 세계 1주막 국밥 반이랑 원조 할매 국밥 반만 주세요. 오케이. 대기포 나왔습니다, 천재국밥. 오, 뭐야, 그냥 설렁탕이잖아. 어, 너, 이 국밥 먹으면서 합니다 특별한 행동. 오, 뭔데요? 바로 먹으면서 봅니다, 터키포 만화책. 오, 뭐야 이거. 오, 9월 12일에 새로 나오는 상식 만화잖아. 다 먹으면서 보면 밥에서 천재 맛이 날 것 같아. 사기치지 마. 손님은 특별 상품 까다로운 반반국밥. 에휴, 그래도 설렁탕이라도 건진 게 어디. 이제 반으로 쪼개서 안 판다면서 게다가 가로로 쪼개 놓으면 어떻게 했냐고. 오, 맛있다, 천재 맛 국밥. 짜잔.